왕 전하께서 물리라 하십니다. 하바나마! 예, 제가 그리했습니다. 아바마마의 뜻을 거슬러 고려 충신 정몽주를 죽였습니다. 아바마마의 탄식을 듣고도 소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. 정몽주의 피로 조선 건국의 문을 연 것이 아닙니까? 그 후 석 달 뒤 아바마마는 왕위에 오르셨지요. 제가 그리 되도록 한 것입니다. 죽여라 왕의 길 막는 자. 죽여라 왕의 길 막는 자. 아바마마는 그리 하셨지요. 새파랗게 어린 이버가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셨지요. 아바마마의 태업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우리 형제들을 외면하신 겁니다. 그러니 죽일 수밖에 없었지요. 죽여라 왕의 길 막는 자. 정도전. 죽여라 왕의 길 막는 자. 남은 희재. 죽여라 강건. 죽여라 강성. 왕의 길 막는 자. 제가 처리했습니다. 이것이 왕의 길인가. 이것이 왕의 길인가. 이것이 왕의 길인가. 이것이 왕의 길인가. 그야 마침내 그 이방원이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. 조선을 위해, 조선을 위해. 적통을 이을 아들들도 생산했습니다.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왕권을 위해 처남들의 세가 커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었지요. 죽여라! 민무부! 민무지! 민무실! 민무회! 어마마마의 동곡에 내전을 물들인다. 들리느냐? 눈을 감고 귀를 닫으십시오 형님. 그래야 건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 아바마마의 칼이 나라 어버키어준 웨스프들을 도륙했다. 넌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? 말해보거라. 그저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숙부들의 목이 베이는가.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이 왕의 길인가. 이것이 왕의 길인가. 이제 조선은 장자 적통의 명분으로 택하지 않았던 그 종묘 사직의 정통성을 굳건히 할 것입니다. 이것이 왕의 길인가. 이것이 왕의 길인가. 난 원하지 않았던 물 수 없었던 운명 그 길. 조선을 위해, 조선을 위해. 태상왕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. 용서하신 것으로 믿지요.